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뭘 강조하십니까?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?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. 그것을 주장하시는 거고 두 번째 주님의 메시지가 뭐예요? 그렇게 잃으면 안 되는 본질이 뭐냐? 그게 헤세드라는 거예요.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, 하나님의 용서의 정신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베풀어야 되는 이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? 최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는데요. 어느 토요일이에요. 이제 저녁에 그때가 한 몇 시쯤 됐을까요? 한 9시, 10시쯤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. 막 피곤해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빨리 끝내고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에게 원고를 줬습니다. 이거 한번 읽어보고 당신이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내가 이제 설교 준비 그만하고 좀 자고 싶다. 그래서 이래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다시 설교 준비하겠다. 제가 결혼하고 20년 동안 제 원고를 제 아내에게 보여주는 건 두세 번도 안 돼요. 그 사람도 성도로서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. 근데 그날은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원고를 줬더니 아 이거를 들고는 또 어디 가가지고 심각하게 한참을 들여다보고는 그러고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아 이 설교 내용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. 이거 책으로 내도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아 나 그 말에 또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. 아 그렇지 그지. 그래서 나 안심하고 자겠다고. 평소 같으면요, 뭐 새벽 2시, 3시까지 못 잘 때도 다반사고요. 몸이 좀 피곤하면 이제 새벽 3시쯤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렇게 눈 잠깐 붙였다가 일어나는데 그날은 알람도 안 하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자버렸어요. 그리고 책 내도 될 만한 원고를 했는데 그러고는 이제 그대로 그냥 푹 자고는요, 아침에 그 원고 들고 나온 거예요. 아, 근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일부부터 그 원고는 그렇게 좋다 그러는데 설교가 안 풀리는 거예요. 2부도 그랬고 3부, 4부, 5부 다 그렇게 너무 뭐가 안 풀려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, 안 편한 거예요. 보통 때 같으면 이제 막 너무 홀가분하고 그 주일 저녁은 저에게 막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인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. 왜 원고는 뭐 책 내도 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좋게 평가를 했는데 왜 그것을 내가 풀어서 설교하는데 이게 안 되나? 아 그냥 원고 다 나눠주고 자습해라 그럴 걸 막 그 생각도 들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. 그게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. 하나님 제가 방심했습니다.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. 하나님 제가 마지막 5분 전까지 말씀을 또 보고 또 묵상하고 점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. 그래서 그날 마음이 안 편하니까요 책상에 앉아있는데 이런저런 이제 생각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제게 무슨 생각으로 발전을 시켜주시는가 하니까 지금 내 목회에 지금 뭐 문제가 없는가,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설교 또 내 목회가 지금 뭔가 초심을 잃고 있는 건 없는가,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. 여러분 저는 한 3년 동안의 이 목회 가운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으로 귀공자처럼 대우해 주셨어요. 얼마나 저를 귀공자처럼 대해 주셨는가 하면은요.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학교 다닐 때 그 대구 서문교회라고 거기에서 첫 목회를 했거든요. 거기서 제가 이제 국민학교 5학년 부서 국5부를 맡아가지고 있는데 그때 만났던 한 40여 명 가까이 되는 그 주일학교 교사들을 내 평생에 잊을 수 없습니다. 만 2년 동안 얼마나 형제같이 잘 지냈는지요. 그때 제가 달동네에서 이제 그 4만 8천 원짜리 월세로 창고 개조한 집에서 살 때예요. 그러니까 뭐 외부 출입이 바깥에서 막 들락날락에 도둑이 와도요 가져갈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하나 보태주고 가야 될 그런 동네예요.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이름도 안 밝히고 이게 총각이니까 밑반찬을 참석끝에서 두고 가는데 절대로 이름은 안 밝혀요. 저는 이제 어느 분이라는 걸 이제 짐작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내색을 하지 않으세요. 2년 동안 그렇게 섬겨주시고요.
이제 제가 2년의 그 파트 전도사 사역을 마치고 졸업하면서 사랑의 교회로 옮겼는데,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데 목사님 양복을 한번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. 아이, 제가 그런 거 그냥 사양이 아니고 전 그 체질적으로 그 너무 힘듭니다.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이분이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. 아니 뭐 전도사님 위해서 해주는지 압니까? 우리랑 같이 있던 전도사님이 서울 가가지고 그 강남에 가가지고 촌놈 소리 들을까봐 그러는 거라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기어이 그렇게 양복을 해주셨어요. 놀라운 것은 그 고급 양복을 입고도 촌놈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. 결국은 뭐 촌놈 소리를 듣긴 했는데, 약사 교사 한 분이요 저에게 마지막 헤어지는데, 그걸 요즘 같으면 그 카메라로 다 찍어놨을 때 그건 너무 아까워요. 이 큰 그 통에다가요 모든 종류의 상비약을 다 담았어요. 이 뚜껑이 잘 안 닫힐 정도로 모든 종류의 상비약을 다 담아놓고는 그 안에 쪽지를 하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. 전도사님, 전도사님 여기 있는 모든 약을 하나도 사용 안 하고 다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이야, 그게 눈물 아닙니까? 그런 사랑을 제가 받고 또 저도 그들을 위하여 뜨겁게 형제같이 섬기고 기도하니까요 목회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. 저는 사람에 대한 상처가 없어요. 지금도 저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없습니다.